안녕하십니까, 다이도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밸런싱 충전기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 툴키사의 이 M8P라는 모델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지금 이 M7에 대한 영상이 많은데요. 툴키사, 예, M7. 여기에 대한 영상이 많은데, 지금 제가 오늘 리뷰할 그 M8P 이 충전기도 같은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메뉴 구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M7과의 다른 점은 이 8셀까지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 M8P가. 이 M7은 6셀까지 여기 보시면 6개의 배터리 셀까지만 이제 밸런싱 충전이 가능한데 이 친구는 M8P는 8셀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큰 차이 뿐이고 다른 부분은 거의 M7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외형적인 거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M7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 좀 짚어드리고 간단히 이 배터리 연결해서 밸런싱 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8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크롤 버튼 있고 이거 선택하는 거 그 다음 ESC 버튼 이 M7하고 동일하죠.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부터 볼까요? 여기가 보면은 입력 쪽입니다. DC 전원 입력인데요. 7V에서 35V까지 XT60 단자로 이 DC 전원을 입력을 해줘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USB A 타입 있거든요. 이거는 뭐 휴대폰 충전보다도 이 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기보다는 이 USB는 이 충전기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사용을 합니다. 이 USB A 타입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냉각을 위한 공기 이제 통로가 있죠. 흡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출력 쪽. XT60 이제 메인 출력 쪽. 충전을 위한 메인 충전 XT60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밸런싱 잭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충전기가 멀티펑션 그룹에 있는 충전기다 보니까 이제 RC용으로 이제 ESC나 전자변속기죠. 전자변속기나 그 다음에 서버 테스트용으로 이제 쓰는 이제 핀이 여기 있습니다. M7도 마찬가지로 멀티펑션 그룹의 충전기다 보니까 이쪽에 있죠. 단자 이 커버를 꺼내 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냉각용 팬이 있고요. 소음은 이제 두 단계로 되거든요. 뭐 한 50도인가 45도 넘으면 팬이 이제 천천히 돌다가 이제 그 온도대 되면 좀 더 팬이 더 세게 돌아서 이제 냉각을 더 해주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는 거죠. 그리고 파워는 이 친구가 이제 7V에서 35V DC 입력이라고 하니까 저는 보통 파워를 24V 전원을 씁니다. 지금 요걸 쓰고 있는데요. 요거 ISDT 건데 450W 이제 출력을 내는 겁니다. 24V로. 또는 내가 충전하는 배터리 용량에 맞춰서 굳이 450W를 안 쓰고 200W 파워로 충전하겠다 그러면 그 200W 파워를 써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전압은 24V를 쓰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600W 출력이거든요. 600W. 여기 보시면 600W까지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600W만큼의 성능을 내고 싶다면은 그 정도의 파워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600W 파워를 쓰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이런 거 큰 거 큰 용량을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구해서 이제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이 친구는 24V에 62.5A까지 출력 내는 1500W급이니까요. 뭐 이런 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은 용량의 파워를 써도 됩니다.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압은 24V가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전원을 입력을 해서 전원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XT60, 여기 24V 전원이거든요. DC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세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원을 이제 입력할 때마다 어떤 파워를 쓰는지 물어달라고 이제 세팅을 해서 이런 거고요.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는 이런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뉴 나오도록 이제 선택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쪽 입력단에 이제 배터리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쓰면 이렇게.
그다음에 아댑터라는 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파워 서플라이 종류도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용량에 맞게 제가 이 모디파이해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파워를 연결할 때마다 지금은 파워 서플라이 연결했으니까 중간 거 요거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M7하고 똑같죠. 지금 보면 기존 M7과는 달리 이 지금 8개의 이제 셀이 충전이 되니까 여기 8번까지 나오게 되고 ET는 이 전체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되니까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M7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거 메뉴 설명은 제가 이 영상 상단에 링크 걸어드린 걸 보시거나 또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요. 그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M7에 대한 이제 메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대표적인 메뉴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거는 링크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글 기능이 지원되는지 볼까요? 자, 메뉴를 꾹 누르면 자, 여기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랭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걸 누르면 자, 한국어 있죠? 한국어 이렇게 누르면 한국어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 메뉴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 이 제품 구매하시고 나서 제가 깜빡했는데 제품 구매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요 이쪽에 USB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랑 여기에 같이 동봉된 USB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컴퓨터랑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외장 드라이브를 인식하는지를 먼저 제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외장 드라이브를 인식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 있죠. 파워. 제가 이제 24V 쓰잖아요. 24V 이제 파워를 쓰는데 파워를 그 파워에 입력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입력 설정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보면 이제 파워2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파워2 아댑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최대 전력,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전압폭 특히 이 특히 전압폭이 잘못 설정돼가지고 이 연결하면은 뭐 높은 전압이다 또 낮은 전압이다 에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작동이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지금 24V 쓰니까 요거에 적정 전압폭을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작동이 될 것이고 파워 서플라이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전압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 전압 이상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충전을 멈추거든요. 그러한 범위를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전압폭을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임에도 이 충전기가 전압이 이상하다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메시지가 뜨면 이런 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 정도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면 요거 USB 체크 그 다음에 전압 설정 내가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 설정 정도는 이제 해주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또 확인할 게 이거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게 이 전압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요거 8셀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12셀이지만 8셀까지만 연결해서 밸런싱 잭을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연결하면 자, 여기 전압이 표시되는데, 이 전압이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제품 받아보면은 어떤 특정 셀이 전압이 완전히 다르게 표시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 셀별 전압 있죠? 요거. 요거를 이 멀티미터를 가지고 각각 측정해서 전압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거의 대개 전압이 거의 맞거든요.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새 제품에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 캘리브레이션 되는 거는 이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스크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 전원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전압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거는 또 M7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가기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고 나서는 요 저장하고
이제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나가기.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외부 방전이 되거든요. 외부 방전. 지금은 익스터널 방전이라고 해서 이 입력 쪽에 어떤 부하를 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이제 그 히터, 자동차 히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제 외부 방전을 하는 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외부 부하를 여기 연결하고 방전을 배터리 여기 연결하고 그래서 방전을 이제 외부 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외부 방전이 되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자, 방전 모두 보면, 일반은 뭐냐면 이 내부 자체에 있는 저항을 통해서 이제 방전하는 겁니다. 얘는 20W 방전이 되거든요. 내부 저항으로 최대 3A까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외부를 누르잖아요. 외부 이렇게 하면 외부로 방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이것도 충전 용량만큼 방전도 600W 방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외부로 해놓고 이렇게 외부 부하도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방전 전류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21A까지 세팅 가능하고요. 그렇게 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기능이 있거든요. 파워 서플라이 기능은 이걸 꾹 누르면, 자, 여기 보면 파워라고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전압 세팅하고 전류 세팅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 전압과 전류가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기능을 하는 거죠. RD6024처럼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중시. 그 다음에 또 내부저항 테스트 기능입니다. 이게 충전하면서도 내부저항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여기 보면 눌러보면, 여기 꾹 눌러보면 이제 저항 측정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내부저항 측정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입력하고 메인 충전선 연결하고, 자, 이렇게 내부저항 측정하는 거 보여드리면 요거 꾹 누르고 저항 측정 누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내부 저항 값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내부 저항 값이 높죠? 굉장히 높죠? 5.9도 있습니다. 다 미리옴이지만 요거는 제가 배터리가 예전에 그 디월트나 미러키 호환 배터리 있죠? 그 배터리들을 이제 재활용한 겁니다. 그 배터리들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호환 배터리들은. 나중에 그 호환 배터리들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용량은 용량이지만 그 고방전 배터리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 호환 배터리들은.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저항이 높죠. 이 저항이 높으면 방전할 때 전압 드랍도 심하고 또 방전도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내부 저항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렸고, 그러면 한번 이제 자세한 그 메뉴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에 있는 M7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밸런싱 충전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을 할 때 이건 누르고, 자, 셀은 자동, 자, 모드는 충전, 그 다음에 완충 전압은, 자, 4.15V까지 있죠? 근데 4.1V를 저는 권장드리고, 그 다음 충전 전류는 그 용량의 반 선택한다고 그랬죠? 나의 배터리가 6Ah면은 3A로 세팅. 근데 저는 요거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1.5A로 하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 이렇게 충전이 시작되고요. 1.5A 세팅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내부저항들 표시되고, 그 다음에 각 전압 나오고, 40도 되니까 이렇게 팬이 돌고요. 자,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전기 가지고 그 디월트 배터리 있죠. 디월트 배터리, 이 디월트 배터리 있죠. 이 디월트 배터리, 이 외부 커넥터 방식으로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케이블 만들어서 제가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 M7만 되고 요거는 안 됩니다. M8P는. M8P 안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